안녕하세요. 지금 분당에 보날레로 배달 왔어요. 이거를 친구 남편이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거는 약해서 죽더래요. 다음에 더 싱싱한 게 말하자면 젊은 나무에다 붙이면 사는데 지금 목대가 늙은 나무에다 붙이면 잘안 붙고 죽는데요. 이거는 조금 강해가지고 잘 붙어서 이걸로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긴 데다가 붙여가지고 친구가 이 대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달라 그래서 붙였고요. 친구 남편이요 이렇게 큰거 이것도 줬어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여섯 갠데 남으면 손수 하나 줘도 되겠다. 어저께 현인 화훼단지에 가서 장미 사온 거 십몇만 원어치 사와도 여기다 붙인 표도 없어요. 넓으니까. 오늘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왔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여기가 애들 놀기가 좋잖아요.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왔네. 감나무 있어서 좋대요, 애들이. 어저께 사온 거. 여기 어저께 사온 국화. 소리 지르는 건 괜찮아. 이거는 윷놀이. 이거는 윷놀이 꽃이고요. 열매가 빨개 가지고 예뻐요. 먹고 왔는데도 친구하고 빵하고 커피하고 먹고 조금 놀다 가려고요. 집에 몬스테라가 이쁘지요? 근데 지금 제가 몬스테라를 많이 가져왔어요. 샤샤샤샤샤 예쁘지요? 2층까지 돼 있어요. 여인초. 오전이라 시원하니까 다 밖에 계시고 안에는 안 들어오시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깔끔하지요? 오래가네 저거. 나도 미국 안 가면 저런 거 하나 정도는 키우고 싶네. 아 이뻐라.
오래 피워줬죠. 제가 진짜 한달 전에도 이걸 찍었던 것 같은데. 일하다가. 이상입니다. 감나무 밑에 애들이 애들 여섯, 어른 넷, 열 들어가 있네. 이상입니다.